다시 그 회장님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장 에코도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마침 전파도 저번 주에 새로 15년 된 거 증명하고 생각하더라고 해가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어제하고 아예 며칠 간에 같이 이제 제일 흔한 현대기 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먼저 증명의 첫 번째 장면은 1시경인데 1년 전에 세월 3, 1년 그 뭐죠 좀 세월 3개월 됐는데 나중에 10년까지 가지고 왔던 건데 그 당시 때 그레드 3 정도의 하시안 스톤 넘어간 이제 스톤 넘어갔을 때였고 1년 전에 처음 가동사하니까 미드 트라믹과 머스클라고 했고 사이즈는 한 3mm 정도고 피크 시톨리 그레드는 한 50mm 정도였어요. 1년 전에는 물론 이제 영상이 요거는 이제 그 월요일 날 하는 구성을 합니다. 이게 에픽한 포첸도 병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뭔가 약간 디펙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2D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뭐 디펙트가 있겠다 절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아티팩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플러로서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은 영상에서 칼라 도플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터블런트 제트 플로우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디펙트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코스는 이제 PW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 도플러를 샘플 볼륨을 디펙트 있는 자리에 대고 이제 실제 샘플로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에 하고 컨티뉴스 웨이브였는데 퍼스트 웨이브는 이제 제일 장점이 이렇게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샘플 볼륨을 뗀 위치에만 도플러가 측정을 되고 컨티뉴스 웨이브는 이 크로스 라인이 지나가는 전체에서 가장 맥시멀 빌로스티가 측정되기 때문에 병변의 위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속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특장점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얘가 막 울고 세대션을 안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CW나 포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지 영상에서 보자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디펙트가 보이고, 한 3mm 정도 디펙트가 있었을 때, 1년 전과 사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LV고, 여기가 RV입니다. 이쪽에 하이트고 이런 게 이제 아마 모더레이트 밴드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얘도 한 세월 1개월경에 심장을 검사해서 왔던 거고 명언 당시에는 이제 몸을 그렇게 강하게는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투 정도가 랩트 업 스피너 고도 중에서 약하게 들렸습니다. 1년 전에 쓰는 이제 오스티움 10분동 SD가 2mm 정도 아주 작은 게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그 그냥 영상으로 프린트를 출력했는 게 있었는데 스브코스탈 롱익스뷰인데 이쪽이 LA입니다. LA고 여기가 에티라세트이고 이쪽이 아래인데 원래 같은 경우 칼라를 하면 칼라 이쪽에서 이렇게 제트 프로가 보여야 됩니다. 한 2mm 정도 된 거 나왔었고 그래서 거의 막힌 걸로 지금쯤 되면 원래 이 정도면 거의 막히는데 이 토플가 뭐 영상이 너무 좋은지 어떤지 여기 세상 기계라서 그런지 되어 보니까 아직 조금 많이 미니멀하게 지금 여기 이제 동영상은 알았었는데 동영상 보면 이렇게 조금씩 새는 게 보입니다. 옛날보다는 새는 적어도 거의 막혔다고 보고 이런 애들은 거의 뭐 막힐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없다고 된다고 봐요. 일단은 뭐 준비가 좀 부족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했고 의견을 전준 얘기입니다. 모처럼 케이스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담당 케이스인데 예, 설명하겠습니다. 그 81세 남자분이었고 내원 당일 생긴 심한 그 심하고 통증으로 오셨고 열흘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신 분인데 사실은 병원에 잘 안 가셔서 그동안 특별한 병원 진단받으신 건 없다였고 랩상에서는 루코사이토시스 같은 건 보이진 않았습니다. LFT도 괜찮고 아밀라이즈 같은 것도 정상이었습니다. 총파를 일단 봤는데 스포스타 스캔에서 여기 보시면 리브의 이제 상부 쪽에 조금 하이퍼 FM 부분도 있고 DN 하이퍼 믹스드 FM은 메스 같이 보이는데 뚜렷하게 스캔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변변이 있어요. 이거는 통증하고는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낭을 봤을 때 머리 조금 두꺼워져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인터포스탈로 봤을 때도 조금 빡빡하게 이렇게 팽대되어 있고 머리 두꺼워져 있어서 일단 뭐 담낭형이 좀 의심됐는데 그 엉지춘의 스캔으로 이게 이 넥 쪽을 잘 살펴봤지만 스톤은 일단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케이프로스 콜레스타이티스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의 복통이었던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환자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또 바로 큰 병원에 가기 싫어해서 이제 피오 안티를 주고 좀 경과를 보자고 했고 이 간에도 일단 병변이 있어서 일단 CT는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좀 찍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CT를 찍어서 오셨는데 보면은 간에 있었던 병변은 사실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미스트 에코로처럼 보였던 건 IH 스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랭키마 캐시피케이션은 총파에서 아주 그 하이퍼 에코에 한 그 리전을 보이지만은 스톤은 조금 에코가 떨어져서 아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이제 늘어난 그 IHD가 조금 그 믹스 에코처럼 보이는 병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담낭은 보시면은 이 바디나 넥 쪽은 괜찮고 이 푼투스 쪽에 월이 두꺼워져 있고 좀 일레귤러하게 인핸싱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포탈페이스고 그리고 코로나의 비유에서도 이쪽에 푼투스 쪽에 이런 병변을 보입니다. 이 리딩은 일단 리버 쪽은 IH 스톤하고 포칼 IH 딜라테이션 그리고 지비 캔서가 이런 의심되는 이런 나왔습니다. 방당해서 제가 일단 그 수술을 보내기 전에 다시 환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총파를 다시 갔습니다. 포스터로 보시면은 이제 본벽스포를 보시면 역시 지비오는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푼투스죠. 이쪽이 넥이고 잘 모릅니다. 잘 안 보이고 그 담낭이 아주 작고 뭐 만만해 보일 장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표준 영상으로 롱지투나 스캔 하나만 찍게 되어 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특히 푼투스나 이런 쪽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롱지투나 스캔 한 번만 더 봅시다. 아, 예. 롱지도 있고 넥이 있고 예. 이쪽에 그 유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기죠. 이쪽에 그 복벽에 의한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두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벽은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서 리니어로 지금 예, 그래서 이 그 푼투스 복부에 가까운 쪽은 리니어 프로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좀 보시면은 좀 진단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콘벡스로는 이 푼투스 쪽에 이 병변 이쪽이 뭐 약간 두꺼워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이게 리니어가 참 좋은 게 이 푼투스 쪽에 점막 안쪽으로 일레귤한 그 월이 이렇게 반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을 보실 때 시간이 뭐 걸리시겠지만은 조금 의심되는 병변은 이 리니어로 바꿔서 푼투스 쪽을 관찰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니어 쪽에 그 푼투스 쪽에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잘 생기는 거고 지금처럼 이런 병변은 사실 리니어를 보지 않으면은 진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CT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결국 그 대학병원에 가셔서 그 연세가 있어서 오픈은 하지 않고 라파로 이제 콜레스테토미를 했고 와, 다행히 점막 뭐 근육 안쪽에 지비 캔서 스테이지 1으로 스테이지 1이야. 조기에 잘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학습 공부.
케이스는 그냥 판크레아스 케이스나 기회를 그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준비가 좀 늦었는데 그냥 알코올리즘 관련제 54평 남자 같자고 스크리닝으로 나왔습니다. 라스트리움 테스버스 게임 그래서 이제 이게 판크레아스 파렌카임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끌고 하는 거 보이는데 이 파렌카임은 약간 약 조금 남아 있고 이게 덕트가 파렌 덕트가 있죠.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게 이제 스프레니페인 되겠습니다. SMA 그리고 IBC 그리고 내부에 스톤이 가득 차 있고 파렌카임 기능된 그런 판카타 테스트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 다시 안 드리고 이렇게 체관 내 이제 결석이나 이제 체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카타 테스트라도 그리고 하나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영상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안 돼서 스틸 사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로 스크린이 검사가지고 79세 남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헤드 부위인데 아울타 SMA 그리고 이거는 피드업트 같이 보이는데 이게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 안 됩니다. 여기 위로 싹 지나가고 이게 혈류를 띄우는데 혈류가 잘 안 보였는데 좀 다시 자세히 띄워보니까 스프링 베인이고 여기가 SMV가 약간 SMA 아울타 사이즈 4cm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캡슐이 실도 캡슐이 사이즈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20cm 안 보더라고 이게 사이즈는 4cm였습니다. 패드에 위치하고 근데 바디 쪽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쪽에 사이즈가 2cm가 좀 안 되는데 이게 동영상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피덕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mm 정도. 진단이 되겠어요. 진단 주셨습니다. 예? 예? 이분은 판크레아스 시스트로 오셨습니다. 방송 인사 좀 드리죠. 시스트가, 예? 시스트가, 아까 피덕트가 연결되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스프레니피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건 다른 형태로 바디 쪽에 바디에 있는 건 알겠네요. 네 번째 화면에 덕트 앵글랜드가 여기는 덕트, 요건 덕트가 맞습니다. 바디는 덕트 앵글랜드 병이 두 개입니까? 앞에 건 시도 시스템, 뒤에 거는 아이템이 뭐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이건 헤드 쪽에 있는 거고 바디 쪽에 그렇죠. 여기가 이제 거의 그 SMA 이게 톡트와 연결이 돼가지고 CT 찍었어요. CT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보시면 바디 쪽에 있는 게 한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이렇게 뭉쳐있는 걸 놓고
모양도 그 약간 자세 보면 그거 플로우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상대로 가족이 이제 피드업 좀 양쪽에 있는 쪽에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 타입 IPM은 헤드 쪽에 있는 이게 이제 그리고 히스틱이 아 그거 유니로크라는 줄 알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보드는 이제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리딩은 CT 리딩은 이제 SCN 좀 안 맞게 합니다. 이제 올리고 히스틱이라도 SCN은 약간 로블레이션이 좀 있거든요. MCN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MCN 가능성이 없어서 SCN은 일단 CT 리딩은 나왔는데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같은 걸 수도 있고 더 이상 연세가 많으셔서 이발리션 하지 않으시겠어요? CT에서 헤드의 시스틱 리전이 덕트하고 연결되고 덕트하고 연결 안 되는 걸로 봤어요.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지금 약간 되는 것 같아요. 덕트가 보여야 돼요. 안 내려보세요. 우리 그 소노 사진에서는 지금 여기 더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내려보세요. 하나 더 내려보세요. 예, 그거 더 연결 연결되는 거 같아. 이거 이 하이퍼덴스 리전하고 메인 시스템하고 연결돼. 앞에 소노 사진에 그 연결하고 비해서 라운드 여기서 좀 보면 여기서 더 내려보세요. 라운드하게 이렇게 이쪽만 있어요. 예, 네, 그거 그게 미덕트인지 판카스 덕트라고 하기는 하기 좀 너무 레벨이 낮지 않습니까? 꼬시네이트보다 더 알쏭인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거 덕트는 아닐 것 같아요. 판카스의 덕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죠. 베스보다 더 알쏭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게 MRI 치료면 좀 더 될 것 같은데 멀티폴 한 거는 거의 MRI 치료, MRI 팅이 정확하거든요. 보시피가 저 두 개 같이 있는 거는 거의 MRI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병면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도는 어렵다. 아프고 같이 MRI 좀 부족하게 붙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 그 첫 사진 한번 보입시다. 소노 첫 사진. 그 첫 사진 왼쪽 위에서 미디알 쪽에 월은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네, 라데라 말고 왼쪽 쪽에, 레프트 쪽에. 그 시스트의 레프트 쪽에 아, 월이 아니 시스트의 예, 예. 아, 이쪽에 SM이 바로 옆에 말이죠. 그 부분은 뭐예요? SM이에요. SM이죠. 레프트 리날빈 아닙니까? 리날 메인일 것 같네요. IBC에서 근데 SMA 뒤쪽에 있는 것도 리날 메인인데 IBC가 저 밑에 있어서 거기서 나가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봐요. 메디얼로 그 사진에서 IBC에서 메디얼로 따라가봐요. 골로 가잖아. 밑으로 가잖아. 그 위로 안 가잖아. 동영상은 나중에 안 가죠. 시스트보다 밑으로 그래. 저 위에 열리프로 다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더 이상 이발리션 안 됐어. 하나로 가면 좋은데 헤드에 있는 메스 리전이 우리가 브레이크 덕트 타입 IPMN 치고는 너무 그 월도 리블레이션도 없고 플레이몰피 가지도 않고 이게 한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일부가 왜냐하면 CT에서는 이게 그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게 다 아닐 수도 있고 여기 파티션 되는 게 저기 덕트가 이렇게 두 개 잘렸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큰 덕트. 그러고 더 파티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CT에서 진짜 안 보일 수 있어요. 아, 그 좀 이상하다. 그죠? 어차피 뭐, 어차피 지금 확인된 게 아니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재밌습니다. 10년 전에 마이크가 마이크 껐습니다. 아까 소리로. 네. 예, 10년 전에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는데 호랑이가 돼가지고 지금 책을 출간하고 있어서 책을 선물로 하기로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침례를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발표하시니까 저도 기회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침례를 가져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잠시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가왔는데 다른 분들도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바쁘고 그래가지고 서둘러 뭐 한자 보는 중간 주말 이렇게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52세 된 남자로 1개월간의 우측 복통으로 왔습니다. 1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복통이 있었고 설사가 좀 있었고 빈혈이 좀 있다고 해서 아마 철분제를 자의적으로 조금 먹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메스가 그렇게 키드니인지도 모르겠고요.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로브가 트랜스벌사에 있습니다. 메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 기분이 같으면 아프진 않을 텐데 그죠? 기대는 밑에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자 프로브가 트랜스벌사기 딱 약간 론디튜드라게 바꿨는데요. 이번에 못 바꿨는데 여기 키드니가 있죠. 여기 메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크죠. 중간에 이렇게 부족한 라인이 레귤러하게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여기 키드니죠. 라이트 키드니로 볼 주변이니까 아마 헤파틱 프랙셔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 아마 스토리스트로는 잘 안 보여요. 슈도 키드니 사인 아닌가요? 슈도 키드니. 키드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포칼하게 볼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브를 하복부 프로브로 조금 브리컨시 올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이렇게 상태가 있고 프로브가 위에서 밑으로 조금 이동을, 예,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어펜딕스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함세 형성 콜론 캔사 하여튼 브렉시는 콜론 캔사 여기 기드니죠. 여기 약간 맵습니다. 여기 이제 루멘이고 이게 콜론 월 시크닝이죠. 조금 스컴페런셜하게 있고 포카란 월 시크닝이죠. 이쪽에 이제 어펜딕스 쪽이다. 터미널룸 쪽이죠. 이쪽에 조금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위쪽으로 포카란 월 시크닝이 스컴페런셜하게 이렇게 횡단면으로 딱 잘려가지고 이쪽이 루멘이고 시크닝이고 브리컨시가 리뉴프로 그런 스코어 했습니다. 네, 프로그가 넘어, 그, 스코어가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스콘텍스 월시크닝 있고, 이지프닝 있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거나, 하는 김에 이제 시경도 같이 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에도 가스테리 앵글에 월시크닝 하거든요. 콜론에는 헤파틱 브렉시 쪽에 아디노칼슘화 모델이 프레시피시고, 스토막에는 폴리드 프레시피시고, 그러니까, 다른, 그 프라이머리로 그거하고 이게 다른 캔사가 병리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아 이상하다. 바이오시가 두 개가 왔는데 세 타입이 나를 달라서 좀 이상하다 그죠. 수술 준비한 경대병원에 아마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남자 68세 된 환자고 기침하고 가래가 있다는 얘기였는데 피지컬 마침 피지컬을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배꼽 주변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 참 너무 오라고 했어. 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판크레아스가 지나갔죠. 이게 스토막이고 아올타가 있고 아올타가 있고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됐습니다.
정말 짧게 가는 거죠. 이제 볼 테고 나와야 되고 시스템 S가 시스템 S가 조금 불생태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종단면을 봤습니다. 시스템 S가 있고 월이 좀 두꺼워져 있고 불생태하는 시스템 S죠. 인력 바이프리케이션 바로 위쪽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오토밀 아웃팅 있는 모습이고 전화해보니까 얼마 전에 수술했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기 종단면인데 한 5.4cm 바깥쪽에 인터널 부위는 3cm 조금 넘는 기침으로 왔다가 수술 잘했다고 그럼 세 번째 1학기 마지막 다 하겠습니다. 60세 남자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왔는데요. 하이드로 하이드로 이렇게 되면 하이드로가 있고 스톤이 보입니까? 아, 저 못 봤는데. 하이드로가 있죠. 라이트 키드니 하이드로가 있고. 아, 못 보였네. 시동이 조금 있죠. 조금 위치를 프로그램 바꾸니까 유레터가 보이죠? 네. 시동이 있고. 이재준 쌤이 발견했습니다. 선비 있었어. 하이드로가 있죠. 뭔가 있을 것이다. 아, 트윙클링. 트윙클링 안티베트가 어디로 유레터가 늘어나니까 유레터가. 그렇죠. 라이트 옵토 유레터 스톤. 그렇죠. 여기 라이트 키드이고, 이게 레프트 키드이고. 그래서, 하이드로가 있으면 위에서 이제 펠비스부터 이렇게 어퍼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타이단 스톤 보이고, 쉐도우 보이고, 트윙클링 안티베트. 이거 찾으면 뭐 더 좋은 일이고, 잘 못 찾게 되면 이제 브레드로 내려가서, 브레드, 이제, 유레터 올패스, 베시컬 정션에서 이제, 플로우도 보고, 대기 여기 또 스톤이 잘 걸리거든요. 여기 보고, 고대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트에 이제 걸리는 투가 많으니까, 고개를 보고 해서, 이제 ESW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고맙다고. 다음에도 오면 꼭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63세 여자 혹부 팽만감으로 왔는데,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을에 하겠습니다. 배가 자꾸 부르다. 손 안 봐달라고. 배가 부르는데 간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이퍼 에코이칸 S가 멀티플하게 해주세요. 이거 나는 왜 첫 화면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MSS니까 환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멀티플한 메스가 있죠. 이거 조금 휴지하죠. 휴지한 메스가 있고 굉장히 큰 라이트 부분 휴지한 메스가 기레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보면 또 스몰한 메스들이 멀티플하게 쫙 깔려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경 쌤은 어떻게 클러스터 스타일 메타스테틱 튜머, 메타스테틱 튜머, 하이퍼에코에간 메타스테틱 튜머, 하이퍼에코에간 게 몇 가지 있죠, 그죠? 하이퍼에코에간 것도 있을 수 있고, 치고 일단 멀티플한 메스가 있고, 오랫도록 우리 하이퍼에코에간 메스가 조금 있죠. 남자는 배가 자꾸 부르다 가면서 지금 여기 브레더고 브레더 뒤쪽으로 아사이티스가 있고, 브레더, 테루스, 아사이티스, 그래서 아사이티스는 복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시비가 조금 늘어나 있죠.
이거 슬러지가 좀 꽉 차있죠. 이게 깨끗한 게 아니죠. 루멘. 여기가 깨끗한 루멘이죠. 이게 좀 뭐 이상합니까? 진짜요? GB가 늘어나있고, GB 안에 슬러지가 좀 꽉 차있고, 여기가 진짜 루멘이고, 여기는 슬러지입니다. 하이퍼레코익 하는 게 뭐죠? 슬러지 볼인가요? 슬러지 볼인지, 스톤인지, S인지. 자, 루멘하고 슬러지하고 차이가 있죠? 네. 안 생기고, 맵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있나요? 하이퍼레코익 하는 게 뭐죠? 보이죠? GB가 늘어나 있고, 슬러지가 있고, 여기 이레귤러한 하이퍼레코릭 한 메스가 맥 쪽에 있죠. 사이즈가 한 2.2cm 정도 되고, 2cm 정도 되고, 여기도 보면 조금 보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요게, 요 사진이 2015년도 11월 달에 저희 집에서 이제 존파를 해서 메스가 있다고 해서 CT를 찍고 GB 캔사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했고, 최근에 요 사진은 며칠 전에 왔습니다. 원장님 배가 부릅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제, 메타가 왔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순서가 되겠고 그다음 주에는 강의 두 강의가 있고 증내 시간이 남습니다. 준비가 있더라도 참으시고 9월 5일날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강의 후에 근처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